인간이 가진 3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언가 되고 싶어 하는 명예욕, 권세욕이 사람마다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참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종교적, 도덕적인 욕망이 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욕망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그 메시지를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네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금식과 물질에 대한 네 가지 핵심 그런 주제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잘못된 구제, 잘못되어진 기도, 잘못되어진 금식, 또 잘못되어진 물질 사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교훈해 주신 말씀이 6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T.S. 엘리엇라는 사람은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믿음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기도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은, 참 믿음을 갖는다는 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졌고, 특별히 또한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또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것을 보게 되는데, 또 거기에 빠질 수 없이 강조된 것이 뭐냐, 구제와 선행. 그것을 또한 성경 전체에서,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선행과 구제에 대한 것도,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제와 선행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제와 선행도 뒤따라 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보리농사를 짓는다든지 밀농사를 짓게 될 때에 추수 때가 되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은 모든 곡식을 다, 요즘은 기계지만 옛날에는 전부 낫으로 이렇게 다 뱄어요. 그러니까는 추수할 때에 밭에 있는, 논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한쪽에는 베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하게 될 때에 전부 다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삭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일일이 다 죽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고아들, 과부들, 또 병든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에 가서 아직 다 추수하지 못한 곡식은 주인이 남겨둬서 누구든지 거기에서 곡식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또 이삭을 주어서 또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명령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허기가 졌을 때에는 밭이나 포도원에서 과일을 따먹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기진 것을 채우도록.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들이 있는데,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세이브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또 한 달 한 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양식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을 해서 아이티에 예배당을, 필리핀에도 예배당을 이제 한옥권에서 헌금해서 또 건축도 해주고, 헤이디에도 우리가 건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참 수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요, 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땅도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흙을 아주 곱게 이렇게 채로 쳐가지고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광경도 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먹지 못하는 자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손을 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구약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고, 시편 41편 1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내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 질 것이다. 그래서 구제는 어떻게 보면은 내 손에서 물질이 나가니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윤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배고픈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 예. 제일 확실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이거는 틀림이 없이 우리는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구약에서만 구제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도 기도에 힘썼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도 그렇게 힘을 썼다. 그래서 그걸 보면 세 가지 힘썼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구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바라바 같은 사람이 본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바꿔줬어요.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그가 사실은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일을 그래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그런 물질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구제를 균형 있게 해주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그랬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잘했어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성장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 그래요. 그 다음에 헬라파는 다른 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 다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제 행위 그 자체보다는 구제의 동기와 그 순수성과 사랑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제 행위는 자신을 돕는 것이며 하늘의 각자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실 사도 바울 하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만 자기의 일생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사실 자기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다.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구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선교와 구제는 같이 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면서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참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에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도르가 그는 평생 사는 동안 기록에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사실 그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자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자가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의 그 선교는 11장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12장, 13장 또 28장까지 계속되지만 사실 그 앞서서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을 가졌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또한 그의 모든 구제에 대해서 또 성경은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기억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 분에 넘치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작은 것은 할 수 있다. 사실 그 이 한국이나 미국에 이 기아 대책 기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는요, 30불만 가지면 어린아이 하나를 학교 공부를 시키고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식사 한 끼 하면은 30불 가지고는 둘이나 세 명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 한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네.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그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 서기관이 되었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네.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그런 책임을 맡아서 하는 일들 정말 귀한 일들이잖아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또한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셨어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상석만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선생이라는 말을 네, 듣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주님께서 예, 그들을 향해서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하는 자다. 그러니까 연극배우와 같은 자들이다. 연극배우는 가면을 쓴다. 공동번역에서는 외식한다는 말을 위선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도록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3대 선한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역시 그들에게 순수한 동기에서 구제하지 못하고 불순한 동기, 불순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목회자를 보라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네, 존경하겠지. 선한 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내가 사는 삶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 폐부,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선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이거는 뭐 예? 악마처럼 바뀌고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이제 말틴 루터 그 다음에 뭐 잔 칼빈 뭐 종교 개혁자들이 16세기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6세기에 주후 3세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까지 교회가 엄청 타락을 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 없어지고 그럴 때에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개혁자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랬어요. 코람 데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코람은 전치사로 뭐뭐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천사처럼 행동하면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네.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팔 불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 그랬어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음 주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나팔을 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데서 아 기도한다. 이 사람들 금식도 마찬가지죠. 사실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금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뜻은 뭐냐면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종교적인 행위, 이 모든 것들,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다 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다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보여지고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많이 보여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일,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한 것도 또한 전도한 것도 봉사한 것도 헌금한 것도 이걸 자꾸 내세우지 말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열심, 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졌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니까 교회는 또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은 알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알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이 베푼 구제를 기억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라. 제가 구제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죠? 예? 예. 이 사람이 재산이 몇 억이야? 7억 달러래, 자기 개인 재산이. 근데 지금까지 얼마를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내놨냐, 그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 3억 달러를 내놨대요. 3억 달러를. 그런데 개신교인이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더라. 예. 그러면 많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허리띠를 졸라가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허리띠를 졸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그런 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구제 대상이 아닌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른 구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제했다는 그 사실을 구제하고 나서는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은행에 저축해 놓았던 것도 조금씩 빼는 것처럼 자꾸 얘기할 때가 많은 게, 그게 네. 제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은밀하게 하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도전받을 때가 있지요. 참 그 많은 돈을 이렇게 구제하는데 이렇게 참 썼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참 구제하는 그것을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국의 기자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취재해 간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가 그 이런 선행을 한다, 그걸 방송국에 가져가고 신문사에 가져가고 기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전은 받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뭐 아멘이 없네. 하나님께 받은 건,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병자들이 말이죠. 예? 지금 침대에 누워서 말이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막 넘쳐나요, 지금. 예? 아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선한 일도 전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보답의 행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에 대한 것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염소죠. 염소들에게는 예? 거기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그 갈라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어 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예? 배고파 하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목마라 하실 때 언제 우리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들어 계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순수한 동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나는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네,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예, 갚아주신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예, 주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우리는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천국에 가서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구제 대상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일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주로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의 이제 대상이 지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고아나 과부, 병든 자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를 세 가지를 했어요. 오늘날은 우리의 10분의 1 딱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제1의 11조는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오늘날에는 그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회식의 11조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14장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회식의 11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또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11조를 하게 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의 십일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했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윈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3년에 한 번씩 십일조를 해서 그것을 창고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대로 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죽게 되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네. 주먹을 쥐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손을 펴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이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지요. 부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지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재물은 물질은 날개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5절에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내일 언제 또 다른 사람에게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한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참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구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이미 받은 자들은 참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작은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귀한 사역에 참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